요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대청 예배 설교는 우리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예, 명쾌한 논리와 그리고 그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차세대를 총괄하고 계시는 김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예,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별로 반갑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차세대를 섬기고 있는 김중하 목사입니다. 대청에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공기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차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 섬기고 있는데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 있고 보람이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눈빛으로 다 얘기하신 걸로 알고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고등부 때 불과 몇 주 전에 고등부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첫 비행을 하는 거거든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가정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학창시절을 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다라는 건 신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있는 친구를 볼 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어른 다 된 것처럼 앉아있는데 아직은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그 대학 청년부 그 예배가 되게 좋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처음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밝은 표정으로 좀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어디 해봐. 째려보지 마시고 저 차세대 목사예요. 네, 그런 거. 네, 저 웃는 표정으로. 네. 스크루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스크루지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자신의 지금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린 소설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TV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설이죠. 만약에 스크루지가 자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았더라면 이 소설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꿈에 나타난 자신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현재의 행동을 교정해 간다라는 것이죠. 요즘 뜨고 있는 것이 미래학입니다. 미래학. 현재의 데이터들을 잘 수집해서 현재에 있는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미래학이 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아주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전부터 책으로 쓰여져 내려오던 또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런 지혜들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그 길목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길목은 대부분 어떤 길목이냐면 돈의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뭐 뛰어난 교육, 뭐 배경, 뭐 그런 어떤 네트워크,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탁월한 미래를 예측하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또 뜨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종합되어지고 데이터화되어서 통계화되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리고 사람들의 취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사이트나 이 상품을 구매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다 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의 내용을 가지고 과거 내용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자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상상력과 결합을 하면 재미있는 영화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많은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래로 갔다가 어떤 길목에서 어떤 사건들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데이터도 종합할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근거 삼아서 현재의 나를 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 돌아본 내용을 가지고 한 해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또 다음 달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현재의 행동을 조정해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지금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거나 신부의 초청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를 아시려면 좀 유대 사회에 어떤 결혼 풍습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해가 지고 나서 식을 시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이 해가 지고 나서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대개의 경우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나가긴 다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달라진 그런 사람들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신부들이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신랑은 그것을 보고 나의 신부가 저곳에 있구나. 저 사람들 따라가면 들러리들을 따라가면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 신부와 신랑이 식장 안으로 이제 축제가 열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그 집의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도적들이 많이 있어서 축제하는 곳,
결혼식이 있는 곳에는 뭔가 이렇게 중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도적들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신랑과 들러리들이 모두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섯 명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다섯 명은 슬기로웠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이 나갔는데 같이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다섯 명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처녀고 다섯 명은 어리석은 처녀라고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슬기롭게 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하기도 하는가? 그 조건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신부로 우리가 어떤 그 들러리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같이 나갔지만 처음에 켤 수 있는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나갔지만 여분의 기름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다섯 명은 여분의 기름을 챙기지 않고 다섯 명은 여분의 기름을 챙겨서 나간 것입니다. 그 등불이라는 것은 그냥 집에서 쓰고 있는 조그마한 호롱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이라면 쉽게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그 이 횃불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 어떤 뭉치에 기름을 묻혀서 들고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횃불 형태의 불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한번 묻힌 기름이 다 타기까지는 한 15분 정도 간다고 합니다. 15분 정도 타고 나면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로 약속했지만 그 불을 밝혀줌으로써 신랑이 찾아오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는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해줘야만 불을 밝힐 수 있는 횃불을 들고 나간 이 사람들이 기름을 챙겨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이 들러리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것들, 횃불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은 기름을 챙기고 다섯 명은 기름을 챙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뒤에 이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이 사소함은 큰 결론으로 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관점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발이나 자기 인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사회는 이미 간파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간파하고 많은 책들을 통해서 작은 것에 주목하라. 작은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처녀들은 똑같은 그룹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름을 챙기지 않는 것이 기름 작은 거라 그랬잖아요. 기름을 챙기지 않은 그 사소한 행동이 어리석은 것과 슬기로운 것을 구분할 만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기름을 챙기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잔치집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결론이 지어지는데 그것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챙기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같이 나갔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횃불 다섯 개만 있어도 훤히 밝아질 것 같아요. 신랑 같이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 졸졸 따라가면 잔치집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랑이 막 10명씩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의 신랑과 그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많은 횃불이 필요했는가? 기름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만 하고 별 생각 없이 생활하는 상태. 나 아니야. 이렇게 아니죠. 예, 축복합니다. 태만 하고 별 생각 없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를 어리석은 상태라고 해요. 슬기롭다는 말은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비유입니다. 비유. 내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봐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비유에는 비유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상징적으로 비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도대체 이 기름이 무엇이길래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열처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은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뜻하는 거다. 기름은 믿음을 뜻하는 거다. 아니다. 은혜를 뜻하는 거다. 아니다. 성령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블룸버그 모르시죠? 네, 유명한 신학자예요. 블룸버그라는 신학자가 아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신랑이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름이 다 떨었으니까 나에게 꿔달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절하죠. 거절한 것을 사러 갑니다. 보아라. 이것은 구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나 은혜나 성령은 이 기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름을 뜻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준비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보면 블룸버그가 이야기한 그 내용도 영적인 준비됨을 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못 사요. 제 생각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의 뜻을 반하는 거라 좀 그렇게 하긴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은 모두 맞는 이야기예요. 믿음도 맞고요. 은혜도 맞고요. 제가 생각이 없냐고요? 아니에요. 고민 많이 했어요. 믿음도 맞고요. 은혜도 맞고요. 영적인 생활의 태도도 맞고요. 성령도 맞습니다. 왜 맞냐면 가치를 지불한다라는 의미에서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사러 나가는 사람들은 가치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본인의 가치를 지불해서 그것들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행동들, 믿음이나 은혜나 성령들은 물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주고 성령을 사올 수는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기름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어렵나요?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올 때 밝히는 그 기름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그 빛을 보면서 아, 너이구나, 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 태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성경의 다른 본문은 깨어있어라.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말세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라는 본문으로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준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잠들어요. 10명의 처녀들이 나와서 기름 준비 못한 5명의 처녀들만 잠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잠들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잠들고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도 다 잠듭니다. 자고 있을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이 온다. 6절입니다.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아라. 사실은 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은 이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온 자신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횃불에 묻혀온 기름에 충분하게 그 시각에 충분하게 신랑이 왔으면 된 거예요.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랑이 온다. 이때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이 갈리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6절에서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의 소리에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열처녀의 반응이 다 달랐어요. 한 부류는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어? 신랑이 온다고? 내 기름이 있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그 기름이 버틸 만한 기름이 아닌 거예요. 모자르는 거예요. 한쪽은 어떤가요? 한쪽은 괜찮은 거예요. 넉넉하게 준비해온 거예요. 두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련한 처녀는 도착하는 것이 늦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름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온다, 좀 늦어지는구나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늦었지만 그때라도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랑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기름의 양을 체크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 기름의 양을 체크한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기름의 양과는 상관없이 이제 충분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랑을 잘 모시고 신랑의 앞길을 밝히면서 잔치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은 이 사람들에겐 축제이고 기쁨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에게는 재앙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 다 똑같이 나갔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거예요. 잔치집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요. 똑같이 교회 안으로 부름받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허둥대고 당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십시오, 신랑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잔치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허둥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소한 차이, 이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1969년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그런 실험을 했대요. 똑같은 자동차 두 대를 가지고 하나의 자동차 본넷을 열어놓고 또 하나의 자동차를 본넷을 열어놓고 한 자동차는 유리창을 조금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환경의 지역에 놔뒀다라고 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
이 두 자동차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멀쩡한 태로 본넷만 열어놨던 자동차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자국이었지만 깨진 유리창이 있던 그 자동차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그 지역에 험악하고 그냥 자동차에 관심이, 호기심이 많은 동네 꼬마들이 많았다고요?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깨진 유리창의 일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소한 차이지만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청년들이니까요. 사람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십시오. 머리에 기름 바른 청년 만나지 마시고요. 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소한 차이가 백마탄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말을 끌고 온 마부에게 관심을 더 가지십시오. 그게 진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소한 것을 목숨 걸라는 말이 아니라요. 영적인 것에,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일생토록 지고 가야 될 그리고 우리의 기름으로 충전해 놔야 될 그런 것들이 소홀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결과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어땠든지 괜찮아 내일부터 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내일부터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바꿔가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내일은 없고 모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신부들을 보시면 우리가 그 가르침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의 문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이 다섯 처녀의 미련함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거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성이 떨어지는 자매. 자매라고 했어요. 죄송한데. 준비성이 떨어지는 처녀들 아니면 임기응변에 능한 처녀들 왜냐하면 꼬달라고 하고 사러 가고 막 이랬잖아요. 임기응변에 능한 처녀들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문맥과 가까울 것 같은데 이 안의 내용들은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자매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섯 처녀는 왜 미련한 것일까요? 왜 미련한 것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활용하지 않고 그냥 놔버렸다는 거죠. 흘려보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이 미련함의 문제는 어떤 무지함의 문제나 무식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악함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은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신랑이 늦어졌다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랑이 오지 않겠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랑이 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아직도 오지 않으셨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오신 거 보니까 안 오실 거다.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틀린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이 기름을 보실 텐데 이 기름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주님은 오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디인 분이 아니다.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참고 계시고 정말 이 그때가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계시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열 사람에게는 모두 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Birth, Death, 그 다음에 치킨? 아니죠. 초이스죠. 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나의 육적인 욕망만 채우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을 바라보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신랑을 예비하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내 씨를 쓸 것인지 그 씨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어요. 혹시나 이제 커져버린 우리 교회 안에 내 횃불이 아니에요. 내 횃불이. 내 횃불이 아니라 다섯 명의 횃불인데도 내 횃불은 꺼져가고 있고 기름조차 준비되지 않은데도 그 밑에 들어가서 마치 이제 밝구나. 신랑이 오기만 하면 같이 들어가겠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열매들이 있는지, 영적인 기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도 밝힐 수 있는 횃불을 위한 그 기름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찬양도 좋고 소그룹도 좋고 순모임도 좋고 목사님도 좋죠. 목사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좋은 횃불 아래, 그 휘황찬란한 횃불 아래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날에 미련한 처녀들처럼 허둥대기 시작할 겁니다. 옆에 순장님에게 나 좀 꿔줘, 꿔줄 수가 없죠. 날마다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때 또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받았던 내용들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쌓아놨던 그 기름들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허둥대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다 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만 결국은 잔치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이 두려움들이, 이 떨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빵빵한 시스템 안에서 괜찮은 지체들 옆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을 때 내 횃불의 기름은 충분한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전하십시오. 나눠줄 수 없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여, 일어나십시오. 청년이여, 옆에 지체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당신과 내가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여, 일어나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신앙에 갇혀서 마치 해안가를 다니다 보면 그런 작대기 위에 널어놓은 방건조 오징어처럼 우리는 의자에 늘어져서 앉아 있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난 설교는 별로 아닌 것 같아. 찬양이 땡기지.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뭘로 능력을 삼으시고 뭘로 열정을 불사르겠습니까? 세상적인 열정이겠습니까? 그것은 다 소멸하는 불이에요. 무엇으로 태우겠습니까? 또 영적인 스펙은 빵빵하게 채워놨지만 도화선이 없는 그런 심지 빠진 다이너마이트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지적인 만족으로, 내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훈련받고 또 양육받고 또 양육을 하고 그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의 폭약이 작아도요,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다이너마이트의 폭약이 꽉 차 있어도요, 심지가 없으면 그것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폭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포효하는 사자로 보내셨습니다. 고양이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있는데 그 사자에게 심장이 빠져버렸다면 그 사자는 종이 사자에 불과한 것이죠. 커다란 곰이 앞발을 들고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데 그 사자에게 생명력이, 그 곰에게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박제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이 잘 준비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밝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스크루지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마지막을 알았더라면 그 소설은 쓰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을 알매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함입니다. 악함.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이 준비를 통해서 악함으로 또 잔치에 참여한 자들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되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적인 기름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마지막 날에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횃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청년의 인생을 어떻게 불살라야 되는지 세상 것으로 불사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기름으로 불사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각자의 삶 가운데,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런 횃불을 들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횃불은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이 엄습해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횃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는 주변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전하십시오.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처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믿음의 기름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지고 남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시드와 히스 청년대학부가 잘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너무 없어요. 정말 좀 이렇게 잘 되어서 정말 여기 차고 넘쳐서 좀 흘러 넘쳐서 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로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기름 다 떨어진 횃불이 아니라 충만하게 막 흘러 넘치는 그런 횃불이 들려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시간들이, 기회들이 그냥 흘려보내지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변이 너무 밝기 때문에 나의 횃불은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기름이 충분히 있는지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신랑이 오신다라고 누군가가 소리칠 때 하나님 내가 허둥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주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횃불을 들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기름을 잘 준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수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고백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방에서도 등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같은 어둠이 몰려올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그 준비한 기름들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쁘고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도전받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도 준비되어지는 기름들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처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이 허둥대고 있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어르신의 처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지혜로운 지체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히 신앙이 늦게 오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그 경주를 다해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골방이, 우리의 회사가, 하나님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나의 공간이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의 기름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어둠으로 하나님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횃불을 든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횃불을 보며 하나님 이것은 무엇인고 묻는 세상들에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청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힘듭니다.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낙망하고 슬퍼하고 졸고 있는 하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 초오름같이 새 힘을 얻어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